말단. 니랑 나랑 같이 쓰는. 아 영훈이 나 부입 중이야. 들어와. 들어도 돼. 영훈이 형 왔어요. 아 부입 중 이거 적혀 있구나. 할 걸? 들어와. 돼. 같이 먹을래 이거? 뭐야 뭐 먹고 있어? 막창. 영훈이 형 왔어요. 경우 왔어요. 여러분 경우 왔어요. 경우. 여기 있는 분이랑 또 이거 샀으면서 이거 전구를 못 샀어. 전구. 아, 그래? 나 방금 밥. 이거 같이 먹을래? 아니 나 괜찮아. 그래? 나 방금 밥 먹었어. 하나만 먹어. 나 괜찮아. 그래 이게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왔어. 맛있다. 경호 왔어요 여러분. 경호 스스로 먹거든요. 잠시만요. 나와봐. 아! 아 왜 이렇게 행복해? 근데 왜 이걸라고 했어? 거야. 아빠 영훈이 형 때문에 우리도 가야겠다. 영훈이 형 때문에 그냥 부위에 꺼야겠다. 영훈이 형 가니까 어떻게 해서 믿을 꺼야죠. 그냥 꺼. 형 때문에 꺼야지 뭐. 형 가 얼. 아 진짜 아파. 나나 괜찮. 고즈맨. 오 마이 갓. 바이아 플리즈. 자 손호야 앉아. 갈 거야? 그의 그대를 우리가 왜? 같이 끝내야지. 같이 시작했으면 너무 오래 할 것 같아서. 아니야 그럼 우리 5분 안에 끄자. 이러면 나 때문에 끄는 것 같아. 내가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1시간 안에 끄. 아니 어차피 우리 1시간 넘어서 5분 안에 끌려 그랬어. 손에 앉아. 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오늘 녹음이 있어요 사실. 진짜로 그렇게 중요한 거 말하면 어떡해?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형님이 말하고 왔어. 아, 그래? 형님이 말하고 왔어. 어? 여러분 혹시 그거 보세요? 아니 안 봐요. 김나영 선배님 유튜브?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저랑 아무 상관 없지만 저 엄청 열렬한 구독자거든요. 여기 어, 나오는 그 신우랑 왜 구독자인 거 티네? 아 저 신우랑 이준이가 있어요. 근데 진짜 귀여워요 신우랑 이준이가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 나 누군지 모른다고.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. 신우 이름이 귀엽네. 신우랑 이준이 진짜 귀여워. 진짜 신우랑 이쁘게. 이준이? 어 진짜 예쁘게 생겼어. 내 옷. 형 옷이 아니라 지금 오므라이스가 떨어졌잖아요. 아니 어차피 다 먹었잖아. 먹잖아. 아니 충분히 흘릴 수 있는 양인데. 아니야 흘린 것도 없어. 근데 형 신발을 안에 묻었는데. 아니 형 왜 갈수록 날 미는 거야? 너가 옆으로 가고 있는 거야. 지금 똑같이 사회. 있어. 뭘 사회야. 뭘 사회야. 지금 우리 한 팀이야. 사회예요 여러분. 일부 밀어내는 게 지금 사회입니다. 아니 형 나 너무 춥다고. 야 나 지금 네가 지금 엉덩이 뒤로 와 나한테. 그래. 아 그래. 녹색 하트도 있네. 어디? 아 하얀색 하트도 있어. 하트 엄청 많아. 생겼어. 귀엽네요. 손가락 하트도 있잖아. 영훈이 뽀글뽀글이야. 맞아요 뽀글뽀글이에요. 형 이 이모티콘 진짜 귀엽지? 근데 이 방 왜 이렇게 더워? 더워 맞아. 이게 지금 이 조명이 규식이야. 됐어 나 갈게.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다들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감경이라 뭐 익숙해.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.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그만 좀 싸우라고요? 일상이에요 여러분.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적어도 이제는 가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렀어.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렀어.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하자. 용이 오늘 개인 부위부터 늘었어.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. 솔직히 말할게 넌 아직 준비 안 됐어. 지쳐서 조금 너 향한 사랑의 도금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을 발했어.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. 지겹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. 내가 죽일 놈이 상상도 못해. 상상도 못해. 마스크 낀 줄 알았잖아요. 뭐야? 형 방금 K-POP 구독자보다 더 단단했어 방금.
KF 글자보다 더 단단했다고요 방금. 처음에 쉬웠어 너와 함께라는 게. 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지웠어. 사랑에 취해 내게 기대고 너는 퍼즐에 억지로 맞춰 끼웠어. 하지만 이제 난 지쳤어. 네가 만든 내 자 너는 두 시간밖에 안 됐어. 대박이야. 이건 뭐야? 처음 보는 처음 보는 맞아. 오늘 처음 봤구나. 어, 그래? 근데 여기 지금 묻었어 지금. 아싸 아싸